네, 이데일리 TV부터 확인합니다. 아주 아이비 투자, 썸 에이지, 코인테크, 세미시스코, 리파인, 한솔 재지, 위메이드, 인터파크까지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아주 아이비 투자 역시 있고요. 코인테크, LG전자, DLENC,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비덴트, 위메이드까지 올렸네요. 매일경제TV입니다. 카카오뱅크, 셀트리온, 위메이드, 가온미디어, LG이노텍, JYP엔터테인먼트, 하이트, 진로까지 올렸고요. 마지막 MTN입니다. 역시나 아주 아이비 투자 들어있고요. 센트럴 모텍 있네요. 자비스, LG 디스플레이, 기아, 아프리카 TV, 맥커스, 코인테크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슈 체크 꼼꼼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수 기자가 또 항상 또 여러 가지 스토리를 가지고 와주시니까요. 오늘은 어떤 종목들 보면 좋을까요? 네, 센트럴 모텍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에서 루시드 관련해서도 좀 꿈틀거리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 테슬라가 워낙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국내 주식 투자 막 고집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었는데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상하게 테슬라 관련주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센트럴 모텍은 그 사이 테슬라만큼은 오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좀 다시 이제쯤 그러니까 부각되는 것 아닌가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 업체예요. 이 센트럴 모텍이 테슬라의 알루미늄 컨트롤 암을 공급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 부품이 뭔지를 일단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정말 사소한 부품을 공급을 네. 하는 건지 정말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건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알루미늄 컨트롤 암이 자동차 본체랑 바퀴를 연결하는 부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최근 특히 환경 이슈가 ESG 관련해서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강화되는 환경 규제로 차를 더 가볍게 만들려는 그런 수요가 지금 완성차 업체에는 많이 있는데요. 그 암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기존의 스틸암 같은 경우에는 한 4kg 정도 되는데 이 알루미늄 암은 3kg 정도 된다고 해서 한 1kg 더 가볍다고 하고요. 뭐 그래서 관련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1kg 가지고 뭐 그게 대수냐 이러신 분들 계실 텐데 예. 한 차에 이 부품이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개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면은 굉장히 큰 차이를 낼 수가 있고요. 뭐 전기차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환경 이슈랑은 무관하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테슬라 같은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한번 충전했을 때 얼마까지 갈 수 있냐 이런 주행 거리가 또 핵심이기 때문에 네. 가벼울수록 또 멀리 갈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테슬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가볍게 만드는 게 중요한 상황인데 이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는 현대차와 기아차에 독점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기술력이 굉장히 인정받고 있고요. 뭐 사실 테슬라에 공급하고 있다고 하면은 기술력만큼은 이제 글로벌리 인정을 받은 상황이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수소차, 전기차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결국 소재 경량화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만큼 조금 네. 더 집중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센트럴 모텍이 좀 재밌는 게요. 테슬라 관련주뿐만 아니라 또 다른 미국의 또 업체잖아요. 네네. 이 전기차 업체인 루시드와도 연계성이 있어서 수급에 더욱더 좀 영향을 받는 모습이에요. 오늘장에서는 뭐 상승폭이 장 초반보다는 떨어졌습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3%대 어제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센트럴 모터스가 그 이제 모텍이 이제 현대랑 기아차 그리고 이제 테슬라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예. 뭐 BMW, GM, 포드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루시드 모터스와도 이제 전략적 파트너십 맺었다. 좀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려고 외신 검색을 많이 했는데 외신에서는 이런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고 다만 2019년에 이 센트럴 모텍이 상장할 때 기자 간담회에서 이 센트럴 모텍에서 공식적으로 예. 이 루시드와도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이제 얘기한 바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뜬 소문 같은 건 아니고 확실한 정보인 것으로 보이는데 센트럴 모텍이 이제 간밤에 첫 차량 인도로는 시작한 스타트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구체적인 정보가 아직 안 나온 것을 봅니다. 이제야 이제 고객에게 내일부터 첫 차량을 인도를 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생산량이 쌓이면은 센트럴 모텍 측면에 센트럴 모텍도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발표를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뭐 테슬라 일단은 뭐 시총 1조 달러 돌파를 하면서 국내에 있는 관련주들이 떠올랐고 그중에 네. 하나가 이제 센트럴 모텍이기도 했는데 여기에 루시드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계속해서 좀 상승력, 어제는 또 양매수가 붙었더라고요. 오늘장에서도 좀 상승력을 가져가고 있다는 건 좀 긍정적인 이슈인데 이슈가 또 어디까지 끌고 가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센트럴 모텍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다음 종목은 아주 아이비 투자인데요. 자주 한번 다뤘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제가 스타트업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예. 이렇게 스타트업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런 상장 VC에 투자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선정했습니다. 네, 오늘 창투사 쪽도 상승력을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뭐 단기적인 이슈가 있어서 강세를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좀 풀이를 해봐야겠죠. 네, 이게 그
아주아이비 투자가 이제 미국의 법인이 있는데 바이오 투자를 굉장히 잘 해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좋았는데 이 바이오 투자가 이제 아테아 이제 파마슈티컬스라는 이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한 업체였어요. 그래서 이 로슈라는 글로벌 제약사와 같이 손잡고 만들고 있었어서 굉장히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이 임상 결과가 좋지 않는 바람에 최근에 좀 이제 주가가 내리막이 있었던 찰나에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사 중에서 야놀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야놀자가 KPMG의 해외 진출 컨설팅을 받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좀 부각되면서 주가의 탄력을 받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 야놀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국내 증시에 상장을 하기 위해서 뭐 미래에셋 증권, 삼성증권을 주관사 계약을 맺고 국내 증시 상장을 준비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좀 미국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게 쿠팡 이후에 좀 스타트업 관계자분들 좀 각성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뭐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를 상장 주관사로 하고 미국 증시를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소프트뱅크 투자를 받은 상황이 미국 증시는 정말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 야놀자 지분 일부를 소프트뱅크 베처스 소프트뱅크에 팔았어요. 그래서 이미 차익 실현을 한 상태고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되면 플러스 알파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야놀자에 관련된 이슈가 사실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오늘 오른 거긴 한데 추후에 계속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아주아이비 투자가 주가가 좀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좀 길게 갈 수 있는 긍정적인 투자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주가의 회생을 좀 불러일으킨 또 이슈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야놀자 상장 기대감으로 어찌 됐든 이 아주아이비 투자가 올랐다 이렇게 논리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다른 상장 VC도 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논리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SBI 인베스트먼트가 뭐 아주아이비 투자와 마찬가지로 야놀자 지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뭐 비트코인 관련주로 묶이면서 좀 오르고 있고요. 또 우리 기술 투자는 워낙 또 유명하잖아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투자를 했다는 소식 때문에 계속 오르고 있고요. 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고 상장사가 있는데 여기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리디북스, 그 루닛이라고 이제 바이오 AI 기업이 있는데 이 두 회사가 또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으니까 또 관련해서 상장을 앞두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의 주가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요. 그 KTB 네트워크라는 VC가 오늘 이제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KTB 네트워크도 이제 증시에 상장하게 될 텐데 여기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래서 툴젠, 유전자 가위 바이오 업체, 그리고 아리바이오, 치매 치료제인데 임상 3상을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런 비상장 회사고요. 그리고 토스, 비바 리퍼블리카, 언젠가는 IPO 해야 되겠죠. 여기 가지고 있고 동남아 차량 공유 그랩 여기도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 엑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 KTB 네트워크가 아직 상장 안 했지만 굉장히 다변화돼 있네요. 네, 그래서 상장 이후에 또 앞으로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주가가 탄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창투사 같은 종목들을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뭘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관심 가지면은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어제였죠. 언론 보도가 나온 거예요. 야놀자가 최근 미국 상장 준비에 나섰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오늘장에서 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시니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한 번쯤 좀 참고해보시면 좀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뭐 SBI 인베스트먼트, 뭐 미래에셋 벤처 투자, KTB 네트워크까지 함께 좀 살펴보셨습니다. 근데 지금 수급적으로는요. 외국계에서는 계속해서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 거래일제 기관과 그리고 외국인은 양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당장의 모멘텀은 아니어서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비덴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얘기를 사실 안 할 수가 없어서 최근 뭐 최고가 경신했다가 좀 주춤했었는데 사실 비트코인 최고가 경신한 것만큼의 그 비덴트의 주가 상승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쵸.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오늘 크게 상승해서 선정했습니다. 지금 시세를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7,300만 원에서 7,400만 원 이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물론 8,100만 원대까지 찍고 가슴. 내려온 거긴 합니다만 지금 비트코인 시세가 근데 오른다고 해서 거래소가 또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네, 이 시세 상승이 비덴트 주가에 반영되는 이유가 또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거래량 때문인데요. 예. 비트코인 시세가 오르면 투자금이 이제 확 그 암호화폐 시장에 몰려서 거래량이 늘었다가 하락하면은 암호화폐 역시 허상이었어 이러면서 거래량이 확 줄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비덴트의 주가가 오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사실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게 너무 투자의 격언 같은. 모든 재화도 그렇고요. 예. 투자에서 그렇죠. 그런데 사실 비트코인은 언제가 싼지 언제가 비싼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예. 이게 불붙으면 오히려 더 거래량이 늘어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뭐 마찬가지로 뭐 두나무 지분 가지고 있는 우리 기술 투자, 한화 투자 증권 막 많이 올랐었는데 빗썸 최대 주주인 이제 비덴트도 마찬가지 같은 이유로 지금 오르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시세가 어쨌든 비덴트의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거래량이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미국 증시에 또 비트코인 선물 ETF가 상장을 했어요. 이게 네. 또 이슈가 되면서 크게 올랐던 또 네, 이런 네, 맞습니다.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비트코인 선물 ETF가 시장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이 관련주들, 비트코인 시세에도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비트코인 선물 ETF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장했는데 만약에 투자자의 외면을 받거나 예. 뭐 거래량 얼마 없으면은 그 영향 때문에 비트코인 시세가 또 낮아질 수도 있고 그러면 또 거래량이 줄 수 있고 이렇게 3단계 단계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 프로시어즈 ETF인 비토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첫날 거래액이 9억 8천만 달러로 해서 ETF 상장 첫날 거래액 역대 2위를 기록하면서 네. 지금 시장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주가는 지금 상장 이후에 5% 정도 약세인데 비트코인 그때 최고가 시점에서 직전에서 상장이 됐고 그 이후에 좀 비트코인 시세가 내려온 것을 반영한다고 하면은 뭐 크게 빠졌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기관이 지금 비트코인 현물을 직접 매수하지 않는 이상 이 해지를 하기 위한 용도로는 사실 비트코인 현물 ETF 만한 게 없고 아직까지 뭐 제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관 수요가 꾸준히 있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현물 ETF가 만약에 정말 상장이 된다. 그러면 비트코인 선물 ETF 같은 경우에는 뭐 롤오버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기관들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현물 ETF 뭐 아직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만약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 이제 선물 ETF는 뭐 다시 꺼질 수가 있지만 예. 사실 현물 ETF 나오면은 비트코인 시세는 무조건 더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거래량이 정말 폭발할 수밖에 없고 그때도 이제 비덴트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오를 수가 있는데 사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언제 상장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사실.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은 그래도 주시에 보면 기대를 해볼 만하다.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선물 ETF 상장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크게 생각을 한 이슈가 된 그런 모습들인데 네. 어쨌든 이렇게 상장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뭐 10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는 1억까지 갈 것이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기대감은 어찌됐든 좀 상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오늘 장에서도요. 이러한 이슈들로 뭐 에티넘 인베스트먼트도 그렇고 SBI 인베스트먼트 다날 우리 투자 메커스, 위즈트, 비덴트 모두 관련된 가상화폐 관련주들 오늘 급등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세 가지 이슈 체크해봤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